안녕하세요. 꼼새TV입니다. 오늘 꼼새는 영종도 백운산 자락에 있는 용궁사를 찾아왔습니다. 천년 고찰인데요.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용궁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.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수천 년 먹은 느티나무입니다. 와, 너무 이게, 응? 뒤둥에 껍데기만 남아서 이거 어떻게 살고 있나, 이게. 이야, 대단하다. 이야, 생명력이 참 위대합니다. 흥선대원군이 이 용궁사를 준수하고 자필로 용궁사라는 편액을 썼다고 합니다. 음정과 삼성각 사이에는 11m 높이의 미륵불이 중생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용궁사 대웅보전입니다. 용궁사 소원바인데요. 간절한 기도를 하면 소원을 꼭 들어준다네요. 오늘 꼼새TV는 영종도 백운산 자락에 있는 용궁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꼼새TV는 전국의 천년 고찰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백운산 용궁사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매듭하겠습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